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듀랑고 베타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워낙에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안드로이드 분과 iOS 이 두 가지 분들이 있죠. 베타를 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가 가능해요. iOS는 가능은 한데 너무 복잡해서 저는 그 방법을 모르고 안드로이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폰, 제가 아이폰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와 안드로이드 설치 방법에 대해서 동시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이폰 분들은 녹스라는 플레이어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글에서 녹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여기다 치라는 게 아니라 녹스 이거 있죠? 요 녹스를 치셔가지고 구글에서 녹스를 치신 다음에 그럼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사이트에서 해당 녹스 플레이어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있는 화면 있죠? 여기로 들어오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안드로이드 분들은 제가 하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기로. 일단 첫 번째로 인터넷을 들어가셔야 돼요. 플레이하는 기기로 인터넷을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구글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글 뭐 사이트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구글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봐가지고 구글 코리아 있죠? 요 구글 코리아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구글 사이트예요. 그냥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요 사이트로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APK 퓨어를 쳐주시면 돼요. APK 퓨어 PURE 있죠? 요걸 치면 맨 위에 apkpure.com이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신 다음에 그럼 이제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여기서 돋보기를 누르셔가지고 듀랑고 영어 이름을 쳐주시면 됩니다. 한글로 치면 안되고 듀랑고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DURANGO 이거 치신 다음에 찾기를 누르시면 이게 듀랑고가 나와요.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별이 하나도 없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APK 77MB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설치가 되니까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쭉 기다리시면서 이 녹스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요 버튼 있죠? 홈 가는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홈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가 되면 막 깜빡깜빡 거려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막 깜빡깜빡 거리다가 멈추면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듀랑고를 설치한 파일이 남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리 한번 확인하느라 이거는 이전에 다운받았던 거고 이게 하나만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본인이 다운받은 요 글자 듀랑고 와일드랜드 언릴리스드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요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다음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 설치. 그러면 이제 듀랑고가 설치가 되고 열기를 누르면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네요. 다시 홈으로 돌아가고 네, 이렇게 하면 녹스를 이용하셔가지고 아이폰 분들도 쉽게 설치가 가능해요. 이거 다 하는데 진짜 컴퓨터가 느려도 15분? 15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아이폰 분들은 이 녹스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한 방법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분들은 인터넷 부분부터만 따라 하시면 돼요. 굳이 녹스 설치해서 따라 하실 필요 없고 안드로이드 그 기기로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제가 한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하시면 가능합니다. 혹시 안되면 제가 안드로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려요. 그럴 때는 그냥 녹스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컴퓨터로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녹스는 컴퓨터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녹스를 주로 이용해서 듀랑고를 플레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베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해서 빨리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에 한번 잠깐 맛보기로 플레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정식이 나오면 모든 베타 데이터는 초기화된다고 미리 다 알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